All right, that is really good. 본격적인 딸기의 계절, 거리의 과일 가게와 각종 마트, 시장까지 딸기가 넘쳐나고 음료와 케이크 디저트에도 딸기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싱그러운 향기와 빨간 자태, 새콤달콤한 맛. 딸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딸기는 전 세계 26개국에 수출되며 글로벌 K딸기 매니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딸기가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과일이자 프리미엄 K푸드로 극찬을 받게 된 것인데요. 지난 겨울부터 올봄까지 그야말로 세계는 한국 딸기의 전성기였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딸기는 전체 채소 생산액 중 10.9%를 차지해 생산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딸기를 완전히 몰아내고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도 올해 역대 최고치인 98.3%를 달성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인 2010년만 하더라도 일본 품종이 국내 딸기 시장의 90%가량을 점유하던 것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입니다. 지난 2016년 경남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국산 딸기, 금실은 신선 딸기 수출 주역으로 급성장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효자 농산물로 자리 잡았는데요.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로열티를 지불하는 일본 딸기를 수출했지만 2010년대는 국산 딸기, 매양으로 바뀌었고 2020년 이후에는 금실, 딸기가 수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변화됐습니다. 이전에 수출하던 딸기 매양은 당도가 높고 저장성은 좋지만 수출이 본격화되는 1, 2월에 기형과가 생겨 수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실 딸기는 새콤달콤한 풍미와 함께 11월부터 거의 1년 내내 수확이 되어 희소가치가 더해져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야말로 한국 딸기 아리중인데요. 싱가포르 중심가 탄종파갈에 있는 한 마트 입구 바로 앞에는 코리아 스트로베리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온갖 종류의 한국산 딸기가 쌓여있는데요. 한 싱가포르 직장인은 점심을 한국산 딸기로 대신하려고 마트를 찾았다고 합니다. 가격이 다른 과일들보다 훨씬 비싸지만 한국 딸기에 중독돼 어쩔 수 없어요. 크고 달고 과즙도 많아 과일 중 가장 맛있지만 너무 비싸서 점심 식사 대신 먹으려고 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한국산 딸기는 가장 먼저 싱가포르에서 명품 과일로 인정받으며 수출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한국산 딸기는 250g에서 300g짜리 한 팩이 12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1만 2천원에 팔립니다. 보통 동남아시아산 딸기는 5 싱가포르 달러, 약 4,900원밖에 안 하지만 2배 이상 비싼 한국 딸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온성 작물인 딸기는 20도 안팎의 선선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요. 열대기후인 싱가포르에서는 딸기가 잘 되지 않아 그동안 딸기가 맛있는 과일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싱가포르에서 딸기가 상류층이 먹는 고급 과일이라는 이미지를 얻었고 다른 나라 딸기보다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한국산 딸기가 주목받기 시작했죠. 과거 겨울부터 봄까지가 제철이었던 딸기는 일본에선 현재 딸기가 끝물이지만 아직도 국내에서는 빨갛게 익은 굵고 신선한 딸기를 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낮은 기온에서 자라는 다른 나라 딸기와는 달리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는 요즘도 과육이 단단하고 맛과 향도 좋습니다. 이 딸기 품종은 새로 개발한 고슬인데요. 7월에 심으면 9월부터 수확해 다음해 7월까지 1년 내내 출하가 가능합니다. 더위에 약한 딸기 특성상 여름 딸기는 쉽게 물러 품질이 나쁘지만 농촌진흥청은 사계절 내내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우리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고슬 딸기의 당도는 평균 11브릭스로 오히려 겨울 딸기보다 2, 3브릭스가량 더 높습니다. 계절을 타지 않아 일반 품종보다 수확량은 30% 많고 단단함을 나타내는 경도도 기존 겨울 딸기보다 20%에서 30%가량 높아 수출용으로 큰 인기를 얻습니다. 이 품종은 날씨가 더운 지역으로 종자 수출이 시작됐는데요. 이미 베트남에서 로열티 계약을 마쳤고 식물 공장 형태로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날씨가 더운 중동 지역으로 계속 보급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딸기 재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천군은 현재 딸기 농가 중 70%가 스마트팜에서 수경 재배를 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양분을 제조해 고품질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양분은 딸기 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분 결핍에 대한 이해도는 딸기 생산과 직결됩니다. 세계적 원예 강국인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스마트팜 기술 장비를 견학한 데 이어 이번에는 네덜란드 딸기 전문가인 헤르만 에클분이 딸기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토 면적은 넓지 않지만
농업 수출은 8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에 이어 2위에 이르는 농업 국가입니다. 좁은 국토로 온실의 90%가 수경재배로 이뤄지고 있어 수경재배 기술이 크게 발달했죠. 이번 헤르만 에클붐의 방문과 함께 우리나라 딸기 브랜드가 더욱 유명세를 타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동안 수출 시장을 장악하던 일본 딸기는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본 농산물의 방사능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대만으로 수출된 일본산 딸기에서 대만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성분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대만 식약품관리국은 2023년 1월에 수입한 일본산 딸기에서 잔류 농약인 플루니민 4EN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랜 기간 신뢰를 얻었던 일본 딸기 브랜드인 후쿠오카 타타, 구마모토 현산, 사가 현산, 이치고산 등 총 1톤가량의 일본산 딸기는 일본으로 반환 혹은 폐기되었습니다. 일본은 네모난 수박, 주먹만한 딸기 등 요상한 과일을 키우기 위해 기준 이상의 농약을 사용해 자주 문제가 되며 이제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고 있죠. 한국 딸기의 인기는 외신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관광의 필수 코스에는 딸기 축제 참여도 포함되는데요. 딸기에 대한 갈망을 채워줄 한국의 장소라며 한국의 새콤달콤한 딸기가 절정을 이루는 계절에 딸기 이벤트가 진행 중인 논산 딸기 축제 등 한국 딸기를 실컷 맛볼 수 있는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현재 두바이와 싱가포르는 전용기를 보내 전문적으로 한국 딸기를 수입하고 있지만 더 먼 곳에 있는 나라들은 딸기 수입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에는 완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라텍스 재질의 수출형 포장재까지 개발했는데요. 현재 딸기 수출 비행기 전용 노선이 8개 지역까지 있지만 미국에 수출되는 양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한국 딸기를 실컷 먹어보기를 더욱 원하고 있죠. 지난해 한국 딸기는 미국 업체와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함께 한 포기당 15원의 러닝 로열티를 받습니다. 계약 조항에는 국내 딸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또는 한국이 수출하는 나라로는 수출 금지 그리고 미국 농림부에 품종 보호권을 등록할 것을 명시했는데요. 금실은 올해 4월 미국 농림부에 품종 보호권이 등록됐습니다. 이는 국내 농작물 중 최초 사례로 기록됩니다. 우리나라의 딸기 인기와 함께 스마트팜을 벤치마킹하려는 해외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K-스마트 농업 확산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하와이 교육국에서 25명이 방문해 농업 특성화고 설립을 통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및 스마트팜 기술 장비를 견학하며 한국 딸기 재배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첫 재배를 한 한국 딸기는 마트에 풀리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에 로열티를 지급하며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일본 품종을 들여와 매년 로열티를 지급한 데 비하면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요. 일본 품종에 밀렸던 국산 딸기 품종 점유율은 사실상 종자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딸기는 일본 딸기를 제치고 로열티를 받으며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아직도 많은 작물들이 해외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가 국내 종자 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려 10년 만에 딸기 강국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며 끝없는 성장이 가능할지 대한민국 종자 산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